진상 고객이 이사 갔는데 점점점입니다. 자,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만나보시죠. 택배 기사와 고객이 나눈 문자인데요. 택배 배송 완료. 그런데 저 이사 갔어요. 여기로 갖다 주세요. 아이 그건 님 사정이고요. 찾으러 가세요. 두둥. 아니 나한테 지금 전화도 않고 택배 돌려요. 뭐 이런 택배가 다 있어. 당신 내가 민원 넣을 거야. 자 심지어 마지막 결정타가 있습니다. 문자 그만 보내 이 벌레 같은 인간아. 라고 했다는 겁니다. 아니 그럼 이사 간 새 주소지로 택배를 보내달라고 자기가 써놨어야지 왜 택배기사한테 난리일까요? 저게 이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있는 사진인데요. 이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문자 캡처본이 나와 있습니다. 일단 이 택배기사는 평택으로 이제 주소지가 되어 있는 물건을 배송을 했는데 이 해당되는 고객이 최근에 평택에서 대전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죠. 그러니까 못 받았겠죠 당연히. 그러니까 이제 고객이 이사 갔는데 왜 나 대전으로 갔는데 왜 그게 평택으로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전으로 오라고 얘기를 갖다 했다라고 합니다. 교수님 지금 웃으신 거죠? 예, 제가 좀 약간 어이가 없어서 웃은 겁니다. 그런데 이 택배 기사가 전국 단위가 아니라 그 해당되는 지역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평택에서 그 택배를 하시는 분은 거기서 하는 것이지 거기서 대전까지 가기는 어려운데. 그러니까 이제 택배기사가 아니 송장에 그렇게 나와 있는 대로 나는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왜 전화도 안 하고 배송을 하느냐 민원을 넣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 택배기사분도 화가 나서 마음대로 하라라고 상대를 찾아내고 끝을 냈다는데요. 글쎄요 저 물건이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. 예. 평택에서 대전은 100km 차로 달리면 1시간 20분 정도 거리입니다. 그리고 이 해당 글은 지금은 삭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. 알겠습니다. 고민 중개사가 왔습니다. 와우!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 드립니다.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고민 중개사 양원호.